누구예요? 예?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찜집이 있거든요. 저희 이제 우리는 바깥에서 살고 여기 이제 찜집이 찌는 집이 10% 주고요. 찌는 집 있어요. 먹는 자리가 거기 이제 가는 길이에요. 가짜 명언은 되게 맛있죠. 시장에서 대게 산 손님들 가볍게 긴 손으로 식당에 가면 여기까지 배달해 준다는 얘기. 아 근데 이 아저씨 가위로 대게를 푹푹 찌르시는데 아 왜 그래요? 그냥 찌면은 그 짠 걸 다 묻어야 돼요. 아하. 짠맛은 졸이고 대게의 담백함을 100% 느낄 수 있는 맛있는 대게 집이 완성되고 자, 너 참 푸지 뭐다 김 펄펄 나는 방금 찐 대게 식당 한 손님에게 대령되면 야, 김이 모락모락 이게 바로 올해 내내 기다려온 대게 만찬 껍질 까서 속살을 이발해 주 아유 아이고 반나겠다. 짱이에요. 양손으로 잡아서 딱 부러뜨리면 통통한 게살이 입안으로 돌진. 이 맛에 겨울 찬바람이 기다려진 건데. 맛있게 드시겠어요? 네, 네 맛있게 맛있네요. 먹고 있어요. 하나 드세요. 하나 드세요. 예? 하나 드세요. 그 형인데 그 얼마짜리인데요? 이거 짜려고 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 회사에서 4명 먹으러 하면 30만원 이하면 이하로는 잘 못 먹어요. 네, 대부분 못 먹어요. 엄청 많잖아요. 이거 지금 얼마째 사신 건데요? 이게 지금 5만원이요. 네. 5만원이면 네 식구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겨울 대게. 제철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권인데. 자, 또 다른 맛의 특권 찾아 고고! 안녕하세요. 대게의 특별한 맛 보여주세요. 첫 번째 특별한 맛은 부드럽고 촉촉 담백한 대게 회. 두 번째 특별한 맛은 바삭바삭 대게 튀김. 와. 그리고 버터구이까지. 대게로 차려진 푸짐한 한 상.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버터구이. 게딱지 비빔밥을 스타일리시하게 살려낸 게딱지 오블릿.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향긋해서 살살 녹는 대게 회. 대게찜까지 다양하다. 특별한 대게 맛을 찾아 전국에서 온 손님들. 기다린 대게살 튀김 대령하고 화려한데요. 손으로 툭 뜯어 입에 넣으면 바삭하고 씹히는 소리보다 맛있는데 아유 미치겠네. 이게 입안에 착착 감기는 게요 녹아요 녹아. 이번엔 대게의 베스트셀러 대게 찜 대령 역시 찜이죠. 깔끔하게 잘라서 게살만 껍질 안에 꽉 찬 대게살이 너무 크게 나온다 나와 나와. 네 알차다. 와 탱탱. 와 좋네요. 너무 맛있어요. 이래서 신구가 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러죠. 명언이죠. 이게 왜 대게인지 아세요? 왜요? 되게 맛있어서 대게입니다. 어. 입안 가득 되게 행복하게 만드는 제철 맞은 대게. 대게가 있어 겨울은 행복합니다.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 강원도 인제군. 이곳에 특별한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그때 보이는 특이한 모양의 집. 이 집이 맞는 걸까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한옥처럼 저것이 잠겨있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망치 소리.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생방송 투데이에서 나왔는데 예, 예. 여기 일하시는 분. 아, 네, 제가 여기 주인입니다. 아, 그럼 저기 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거라. 아, 지금 저 연계 연계나는 집에 살고 있어요. 저 집이요? 예, 예. 집이 여러 채예요. 특별한 집을 찾아 남자를 따라간 곳에는 나와봐요.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 지금 이제 두 분이서 사시는. 예, 예. 저희가 사는 집이에요. 예.
한국 직기 10년째 해송 황토집 오장규 김소연 씨 부부.